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되는 그녀 배우 이영애. 아 너무 아름다워.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일단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으시네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세요. 정말 저 같아서 떨려서. 그녀와의 설레는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영입니다. TV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린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떨려요. 아 진짜 떨리세요? 네.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네. 아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이제 쌍둥이 엄마가 됐죠. 그래서 예. 뭐 드라마, 영화 많은 제의가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아기가 쌍둥이들이 이제 29개월, 30개월 그래요. 그래서 예. 너무 이쁘고 드라마하고 영화 하면은 아이들 커가는 걸 보기가 힘들잖아요. 대한민국 여배우에서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된 이영애 씨.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녀가 그립습니다. 많은 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영애 씨 이제 연기하시는 모습. 아 그렇게 기다려주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애기 아빠랑 TV 다큐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보는데 참 재미있게 보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좋은 다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에 아주 취지가 좋은 우리 아이들한테 남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아서 네. 조금만 진짜 좀 공개를 해주신다면 저의 모습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또 제가 사는 전원생활도 좀 보여드리고 한국 음식을 조금 제 그 가치와 철학을 좀 담아서 네. 우리 밥상에 대한 얘기를 저도 같이 공부해 가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넣기 때문에 8년 만에 이영애 그녀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한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데요. 밥상 앞에서 밥만 먹는 걸로 끝나지만 네. 알고 보면은 오랫동안 조선시대 500년 동안 드시던 그 밥상 안에도 의미가 다 있고 몽골도 가고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가면서도 그거를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좀 풀어가고 싶어서 몽골에 진짜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곳에서의 또 환호성이 또 어마어마했다는 얘기가. 얼마 전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몽골을 방문한 이영애 씨. 언론에 대서특필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장군의 이영애.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뻤어요. 학생으로.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목소리가 조금 아, 몽골 많이 춥던가요? 네. 지금 한 초가을에서 예 늦가을. 그런데 이때 네. 초겨울 정도 어디서 이런 네. 죄송합니다. 뭐 직접 떼주시네요. 이 친구가 참 손을 안 씻고 있어요. 이영애 씨를 알아보고 한번 앉아보겠다고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영애 씨의 미모 그 비결은 뭘까요? 그냥 뭐 세월에 맡기는 거죠.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기 좋은 것도 정말 피부나 건강이 좋구나 그거를 제가 몸소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패셔니스타 이영애.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제가 더 생각해서 입을 걸. 평상시에는 그냥 면 종류 같은 걸 많이 입어요. 애들을 많이 안으니까 예, 안고 예. 다녀야 되니까 옷도 막 이렇게 치장을 하거나 이러면 아이들한테 힘들잖아요. 그럼 오늘도 편하게 입으신 거예요? 네,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예. 인사드리니까 좀 힘을 줬고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드리는 입장이니까 조금 의상을 좀 강렬한 색깔로 조금 인사를 드렸죠. 예, 시선을 의상으로 좀 갈 수 있게. 이게 아까부터 저는 소나무 향인 줄 알았는데 네. 상당히 좋은 향이 네, 좀 계속 나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양평이 양평. 저희 아버님 고향이세요. 아~ 네. 동떨어지거나 너무 예. 뭐 멀리 왔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어렸을 때 추억이 그대로 있는 곳에 왔다. 그래서 편안하고 좋아요. 두 아이를 위해 자연과의 삶을 선택한 이영애 씨.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자연은 이영애 씨 가족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었다네요. 아 귀엽다.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 개구리, 개구리? 거미, 잠자리도 잡고 개미도 개구리도 잡고 예. 예 그런 건 별로 안 무서워해요. 이영애 씨는요? 저는 무서워해요. 직접 재배하시는 건? 블루베리.
아, 상추, 뭐 가지, 예, 뭐 토마토 손으로 따서 바로 먹으니까 예.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요리.